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이 와중에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수상, 영국의 존슨 수상, 누가 잘 위기관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타이완, 대만의 창의원, 대만 총통이 위기관리, 최소한도 코로나 위기관리는 뺐습니다. 보세요. 초기에 그냥 중국이 확 막아버렸죠. 과감하게. 두 번째, 초기에 그냥 그 마스크 수지 금지시켰죠. 그래갖고 뭐 지금 그 환자가 1000명도 넘지 않습니다. 제 동료 교수 한 명이 지금 타이완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말 들어보니까 지금 정상 대학교 수업 다 정상활동 한답니다. 초기 위기관리를 잘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보려면 그 어느 나라든지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야 난국대 국가관리자의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시리즈로 이야기하려는데 제일 먼저 싱가포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싱가포르는 뭐 3만불이고 아시아의 진주고 뭐 거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리 관유 수상의 자서증. 이걸 쫙 읽으면은 싱가포르가 초기에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초기에 50년대, 60년대 어떤 나라인지가 잘 나타났는데 우리가 아는 뭐 잘 나가는 싱가포르는 뭐 70년대 자리 잡고 난 다음이고요. 50년대, 60년대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싱가포르가 항구잖아요. 항구가 원래 하역노조가 완전 세거든요. 근데 하역노조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 실거리고 강성노조고 불법 시위, 불법 폭력, 뭐 남마우 또 인종갈등. 아니 오죽하면은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그냥 내쫓았겠습니까? 하나 세상에 다른 나라에 있으면 독립하겠다고 난리인데 제발 좀 독립 안 하겠다고 막 애골복골한다는 세상에 싱가포르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 말은 진짜예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이제 이광규 선생이 무슨 말이라고 나오냐면요. 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탕을테를 강요당하고 나서 갑자기 싱가포르가 독립국으로서 홀로서니 내가 이 국고 지도자로서 악길이 막막하다고 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광규 선생의 책으로 제가 쭉 어떻게 싱가포르 기적을 이렇게 했는지 리 관유 수상을 열어보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거 그런데 제가 의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게 탈중국화예요. 탈중국화. 원래 싱가포르가 작은 붉은 차이나였습니다. 동남아의 작은 리틀 차이나. 붉은 차이나니까 공산중국이 이렇게 우선하는 작은 붉은 차이나였어요. 우선 싱가포르 인구가 80%나 차이니스. 그 다음에 랭귀지는 중국어 문화권이고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화교가 잡으면서 그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막 선진화하지 못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베이징 친중 공산주의 세력이 뒤에서 장악하고 있었어요. 뭐, 노조니 사회 각본을 장악해갖고, 뭐, 폭력, 시위, 이런 거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이 북한을 좋아하는 조총련 계열이 많고, 심지어는 북송까지 하지 않으시고, 싱가포르도 비슷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중국은 장제스는 패해가지고, 마오쩌둥한테 대만을 쫓겨나고, 이 베이징의 승승장구하는 붉은 중국, 공산주의 중국을 싱가포르에 있는 차이니스들도 거기에 심정적으로 많이 따랐나 봐요. 이 붉은 차이나를, 이제 리가운유 선생이 이제 탈 중국 가시는 과정을 딱 보면 참 리가운유 선생 정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협상 전공인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하고 손잡고 협상해갖고 공산주의자한테 뒤통수 안 맞고 배반 안 당하고 거꾸로 공산주의자를 잡아먹은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리 관유 수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 딱 되고 나서 처음에 이상 세상이 뭐 노조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득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노동조합 민권 변호사가 싹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민행동당이라는 거 맹기로서 이름 벌써 자체가 공산주의 냄새가 나잖아요. 공산주의자 뭐 노동조합하고 손잡고 1955년에 의회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모습인데 저 뒤에 노란 걸로 제가 마크놓지 않습니까? 저기 인민행동당이라고 나타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참 저 리건 뉴스에 재미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지배하고 있던 노조 세력, 공산주의 세력 손을 잡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을 잡고 나서 완전히 반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산당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당이 뒤통수 맞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하고 협상한 나라가 다 당했거든요. 제일 장제스가 2차 국공합작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중국 역사를 뭐 그때 장제스가 공산당하고 협상 안 하고 국공합작 안 했으면은 중국이 공산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제국주의 그 앙다나 일본 제국주의 자리에 스탈린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공산당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이 막 오키나와까지 미국이 쳐들어오니까 모스크바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불가침 조약에는 모스크바가 좀 이렇게 중재를 해줘갖고 미국하고 어떻게 그 이 평화 협상을 하려고요. 그런데 왜 그걸 8월 달에 스탈린이 그냥 이 만주 쪽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월남전 베트남 전쟁 때 파리에서 미국하고 그 북부 베트남하고 말이 평화협정이지 공산주의 평화협정 뭐 얼마 후에 그냥 베트남한테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재밌는 게 그 당시 그 싱가포르에는 4개국어를 막 공용어로 쓰고 있었대요. 만다린, 그다음에 중국어죠. 그다음에 영어, 타밀어가 인도인 겁니다. 그 특히 인도 사람들 타밀 지방사람이 많이 싱가포르 왔나 봅니다. 그다음 말레이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4개 공용어 쓰고 이제 독립을 하니까 공용어를 하나로 뭘 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차이니즈 커뮤니티 뭐 중국인 상공에 있어 중국어를 발행하는 신문사 사주들이 야 중국어를 공용어로 해야 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야 우리 중국인 학교에 보내자 우리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싱가포르에 뿌리 박자고 막 그러고 막 중국계 인종 폭동까지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비근한 애가 이제 친공산주의.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국어로 발행하는 난양 샹파오라는 중국어로 발행된 신문인데 이게 약간 친공산주의. 그러니까 베이징 공산주의고 친중국어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인데 야, 리건 뉴스상 너 말이야. 중국어하고 중국 문화를 억압 정책을 쓰겠다. 너 억압자, 독재자라고 뒤리막 신문에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강 뉴스상 자기도 이제 뿌리는 차이리스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했냐면 이 신문사 책임자 편집 체포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는 게 너희만은 공산주의를 미화했어. 그 이 신문사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죄. 그다음에 너 중국에 대한 열광적 국수주의 성공죄. 야 우리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너 왜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대해서 국수주의 충성하는 이상한 거를 싱가포르 국민한테 열광적인 하군요. 체포를 뻔했습니다. 혹시 언론에 이렇게 제목으로 독재는 독재죠. 싱가포르가 뭐 제가 얘기했지만 독재국가는 독재인데 그다음 네 번째 재밌는 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장학금을 많이 줬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그랬는데 야 너 중국 본토는 유학 가지 마. 중국 본토에 대학은 못 가게 맹겼어요. 그럼 너 중국 본토에 가면 너 한국만 사이언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너 공산주의 사상 봐가지고 못 가게 하고 너 가려면은 뭐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미국의 스탠퍼드 약간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던 중국 본토 대학에 유학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1970년대 호주가 이제 그 백호주의, 그 이 백인이 아닌 사람이 이민을 안 받는 그 정책을 포기했답니다. 그 뉴질랜드도 포기하고 캐나다도 그 외국인들 대거 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인도계들 우르르 빠져나가게 됩니까? 고급 인력, 싱가포르 고급 인력 중국계 인도계 한 5% 10% 우르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종의 위기잖아요. 근데 이강련 수상, 야, 이게 찬스다. 중국계가 빠져나간다 그래갖고 국가 장학금을 막 들이줘가지고 이 인근 동남아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우수한 인력을 싱가포르 대거 들어와고 또 들어와서 결혼해갖고 싱가포르 사람이 되게 매일었습니다. 쉽게 중국계 차이니스 비중을 낮추는 그런 어떤 다양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기적에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시리즈로
탈중국화가 이제 초기에 싱가포르 기반을 잡는 그 중요한 1등 공신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싱가포르가 50년대, 60년대는 붉은 중국의 우산 아래에 있던 리틀 차이나였어요. 근데 이걸 방공 국가, 그 다음에 잉글리시 스피킹 컨트리로 맹기는 거죠. 잉글리시 스피킹 컨트리로 맹기게 굉장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 뛰어드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 역량입니다. 여기까지 리강요 수상이 그 경제 기적을, 싱가포르 경제 기적을 한 1등 공신인 탈중국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얘기는 앞으로 제가 그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싱가포르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맹기는지, 이강요 수상의 독특한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국내 신문에서 많이 그럽니다. 아, 우리나라 싱가포르 배워야 된다. 뭐, 벤치마킹 하자는데, 저는 싱가포르하고 이제 접촉도 해보고 협상도 해봤는데, 과연, 싱가포르하고 코리아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미래의 희망이 큰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